네, 안녕하세요. 청옥시장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, 우리가 그 원대, 명대도 아니고 원대입니다. 이거는 이 도안이 원대고 이 용도 원대 용이고요. 그리고 이 균유의 균유. 우리가 균유가 보면 이 색도 뭐 약간 진한 게 많잖아요. 근데 이 균유는 예를 들면 온도에 따라서 불로 이 소성이 되기 때문에 불 온도에 따라서 불꽃에 그 따라서 소성이 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이 균유의 색깔이 또 변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원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, 일대예요. 그러니까 일대도 이 우리가 데이드병인데, 데이드병에 그 우리 청어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, 원대. 근데 이건 데이드병에다가 아니라 그냥 화병, 코끼리 준 양이 화병이라니까, 원대. 그러니까 운영문,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. 이 용, 이빨 같은 거 보시면 아주 날카롭게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게 원대 용이에요. 그리고 발가락도 위쪽으로 쳐들어 올라왔죠. 이게 원대 용이고, 항상 보면 이 각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두개 일대를 갖고 나왔는데, 요게 좀 크고 요게 좀 작은 건데 한 0.5에서 0.7mm 차이 나요.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각화로 잘해가지고 됐고, 아주 그 운영문이 아주 그냥 이것도 똑같이 생겼죠. 아까 제 각화를 해가지고 너무 잘생겼죠. 아주 그냥 날카롭게 무섭게 생겼죠. 아주 원대 용이 조금 날렵하고, 아 약간은 좀 뭐랄까 강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진화로비도 음각양각으로 보면은 보세요. 얘를 밋밋하게 각화된 게 아니라 다 음각으로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데칼라가 음각으로 전부 다 비늘을 아주 정교하게 다 했어요. 그리고 이 구린무늬 같은 거, 여의무늬 같은 것도 음각으로 싹 했고, 아무튼간에 너무 잘해가지고 갖고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.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한테 보여드릴 거니까, 아무튼간에 한번 보셔가지고 나중에 공부 차원에서 이게. 그리고 밑굽도 보세요. 이 원대형을 보면 밑굽도 아주 테토도 너무 좋아요. 아주 테토도 뭐 인위적으로 어디 뭐뭐한게 아니라 그 자연적으로 테토고, 그다음에 안에도 좋은데 안에는 좀그또 좋고, 모든 것이 완벽하고.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사이즈가 높이가 42cm, 요거는 41.3. 한 7mm, 0.7mm 차이 나네요. 그리고 우리가 구연부 지름이 한 9.7, 이거는 9.5. 여기 이것도 잠깐, 그러니까 중국은 일대가 음과 양으로 해가 여자 남자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작고 이것도 조금 큰 거예요. 항상 비슷하게 만들어도. 그리고 일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용 있잖아요, 마주 보는 거, 이렇게 마주 보고 그냥 뭐 옆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일대는 마주 보고 그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고,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이 특히 특이할 점은 이 상의 준, 예를 들면 코끼리 보면은 이 음각을, 이것도 음각 양 각화로 중국말로 각화하고 우리나라는 음각 양각인데, 아주 코끼리 준은 또잘 양쪽으로 잘 만들었어. 이것도 그렇고 상당히. 그리고 이 끝부터 위에부터 끝가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,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균유치고도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죠.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 색깔이 꼭, 우리가 예를 들면 송대 명대 그 균유가 뭐 진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원대 균유라고 생각하시고, 이건 진품 맞아요. 이거는 진짜 저는 왜그 얘기를 했나,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말씀드리자면 도자기 같잖아요. 진짜 이 보면은 좋은 거는 보여요, 이 도자기 했지 않은 사람들은. 근데 도자기 했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루페를 보고 뭐 감정 해봤는데 감정 할거 없어요. 여기 인사동에 있으면은 국제적으로 다 감정이 돼요. 그냥 세계 사람들 오니까, 세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. 이 도자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사동에 오거든요. 아, 대한민국의 대표니까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거를 보면은 굳이 인사동 갖다 놓으시면은 다 감정이 돼요. 좋은 건지 나쁜 건지. 항상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보셔가지고, 도자기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.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그게 도자기가 좋고 좋다면 그게 좋은 거고, 여러 사람이 봐가지고 그게 별 볼일 없으면 그 도자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. 항상 그렇게 한번 보셔도 쉽게 도자기를 접근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또 아셔야 되고,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잘 보셨다가, 이것도 좋은 원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면 매니아분들도 갖고,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랑 참고장으로 알고서 소장했으면 괜찮을 거예요. 도자기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게 있어요. 색깔이 좀 변했다는데 이거 원대 균요 상의 화병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
잘 보셨다가 부탁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